스마트폰부터 미러리스까지 촬영할 때 흔들림 보정이 많이 강화되었다라고 하지만 막상 촬영 후 그 결과물을 보게 되면 흔들림 때문에 버리는 영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촬영을 하려고 해도 카메라를 안정적으로 들고 있기 어렵다 보니 원하는 방식대로 촬영하기란 역시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도와주는 장비가 짐벌이라는 제품인데요. 짐벌 역시 편하게 사용하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사용 방법 자체도 까다로운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제품이 바로 짐벌 제품인데요. 무게도 괜찮으면서 사용 방법도 매우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짐벌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제품입니다. 페이유 스코프 미니 짐벌 제품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거 말고 페이유의 G6 맥스라는 짐벌 제품을 리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유 짐벌 제품을 리뷰할 때 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액세서리들이 엄청 많이 알차게 들어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리뷰를 진행하는 이 제품 페이유 스코프 미니도 액세서리가 정말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일단 뜯어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본품 있고 그리고 여기 다양한 케이블들, 고프로 어댑터도 있고 막대 렌치 나사와 헥사곤 렌치, 미니 삼각대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고정 슬라이더, 퀵 릴리즈 플레이트, 스마트폰 홀더, 포커스 팔로우 지지관, 그리고 카메라 렌즈 지지대, 정말 많죠? 여러분들이 바로 안정적인 촬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액세서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짐벌을 들어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무게인데요. 무게, 짐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면 네, 정말 가볍습니다. 무게가 무려 787g인데 최대 버틸 수 있는 하중은 1200g입니다. 1.2kg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부터 액션캠, 카메라, 미러리스까지 올려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 뭐 미러리스에다가 막 무거운 렌즈 이런 것까지 장착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힘들겠죠.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보기 전에 스코프 미니가 괜찮았던 부분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LCD 창이 있습니다. 무려 OLED 1.3인치 스크린이죠. 이 화면에서 대부분의 동작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보니까 사용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매직 크라운이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초점이랑 연결을 해서 이걸로 초점을 원하는 속도대로 조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평소 카메라만 가지고 촬영했던 퀄리티보다 분명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페이유스코프 미니 제품을 보시게 되면 모양이 되게 신기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게 다양한 방식으로 짐벌을 파지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브리프케이스 모드, 그 다음에 일반 짐벌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세롱 모드, 그 다음에 짐벌을 거꾸로 달아서 사용할 수 있는 언더슬럭 모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브리프케이스 모드로 촬영을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크롱아, 크롱아 일로와.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구나 싶은데 아직 한 발이 더 남았습니다. 페이유스코프 짐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페이유스코프 앱인데요. 이 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짐벌 본체만 사용을 하는 것보다 더 다양하고 세밀한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제품 구입했다면 앱을 꼭 써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영상을 통해 이제 보신 그런 기능들만 잘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카메라만 가지고 촬영했던 그런 퀄리티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뭔가 2% 아쉽고 좀 안정적인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리뷰를 진행했던 페이유스코프 미니 짐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페이유스코프 미니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